지난 28일 한 언론사의 첫 보도로 많은 언론사가 기사와 함께 실은 사진입니다. 비상문이 열린 곳에 한 승무원이 팔을 벌리고 출구 쪽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사진을 근거로 착륙하기 직전이나 착륙해서 완전히 멈추기 전 온몸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 측도 애초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중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, 완전히 비행기가 멈출 때까지, 그 뒤부터 멈출 때까지 그렇게 승무원이 막고 있었다. 하지만 승무원들과 함께 피의자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은 승객 권근한 씨가 비행기가 달리던 중 기내에서 촬영한 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안전바는 내려와 있지만 누구도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. 또한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이 사진에는 승무원 외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. 대구 문화방송 취재진이 다시 확인하자 아시아나 항공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근데 약간 뭐 쓰신 분들 중에는 기사 중에는 뭐 비행 중에 뭐 착륙 전에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착륙한 후에 네, 그 뛰어내리려는 손님을 막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뤄진 일이에요. 그러면 이 사진은 정확히 언제 촬영한 것일까? 경찰과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피의자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려고 한 시각은 착륙한 낮 12시 39분에서 40분 사이이고 탑승기와 연결된 시각은 12시 45분입니다. 승객들은 12시 50분부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. 12시 44분쯤 자기 자리로 돌아온 권근환 씨도 승무원이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요. 그 승무원 보니까 마스크 낀 그 하얀색 마스크 꼈죠. 그 여자 승무원은 기억은 합니다. 그런데 그 승무원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. 취재진은 취재 끝에 비상구뿐만 아니라 여객기 옆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. 바퀴는 고인목으로 고정돼 있고 공항 관계자도 비행기 바로 아래 서 있습니다. 적어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 명백합니다. 더구나 활주로를 이동하는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근데 대구 공항 관계자라고 했는데 뭐 그 어떤 뉴트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나 항공도 대구 공항 관계자인 거잖아요. 다른 항공사일 수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일 수도 있고. 누군가 특정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진 일부만 제공한 건 아닌지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물어봤습니다. 저희는 그냥 그 다른 분을 통해서 받아서 그분이 자기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거를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셔서 네, 제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더 이상은.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부실한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.